4년차 포도농가입니다. 4인 밭입니다. 포도고랑은 2m 50도 안 됩니다. 근데 여기가 가온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비가림이거든요. 비가림인데 벌써 화수정리는 다 끝났었어요. 화수정리는 그냥 5마리 있잖아요. 6마리 그 정도래가 화수정리를 했네요. 제가 다닌 그 농가 중에서 비가림 하우스, 비가림 중에서는 수확을 제일 빨리 합니다. 이 사장님이 작년에는 8월 한 10일경에 했고요. 원래는 지금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게 상태를 보니까 8월 한 2, 3일 되면 할 것 같다 하네요. 포도 품종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. 신품종 사연입니다. 엄청나네요. 여기 사장님은 전부 다 삽목 심었습니다. 삽목. 전목은 한 그릇 없습니다. 지금 엽순 정리도 다 됐고 화수 정리도 다 했고요. 여기는 이제 기계 작업으로 기계로 소독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짱대로 소독한다 하네요. 포도 고랑이 지금 현재 2m 50도 안 됩니다. 기존에 예전에 포도밭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이기 옛날에 포도 이거 기둥 이런 기둥 많이 사용했거든요. 여기 사장님은 지금 원래 현재까지 소독을 지금 5번 했다 하네요. 제가 볼 때 남들보다 비가림 쪽 보면 그냥 한 달 반 가까이 일찍 수확합니다.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. 여기 사장님은 여러 보시면은 이렇게 부직 볶아를 했습니다. 아, 진짜 엄청납니다. 엄청나. 다른 분보다 제가 볼 때는 그 한 박스 기준 잡으면 평균적으로 10,000원 이상 더 받는 것 같아요. 10,000원 일찍 나오니까요. 여기는 보니까 한 줄기 있죠. 한 줄기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송이 다네요. 손이 좋은 데는 두 손이 납니다. 엄청납니다. 깜짝 놀라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비가림인데 8월 초순에 따는 농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사이마스가 신품종 삽목입니다. 삽목 4년생입니다. 삽목 4년생. 삽목인데 뭐 4년생 나무는 굵습니다. 굵죠. 심는 간격은 한 2m 50 간격을 심은 것 같아요. 2m 간격도 아니고 한 2m 50에 심었습니다. 제가 발걸음 한번 재볼게요. 1m, 2m, 아우 3m 되네요. 한 3m, 삽목을 3m 간격에 심었네요. 뭐 신품종을 구하는 거는 이제 새로 농사 지은 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. 이분들은 또 자기들 만에 있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. 저도 물어보니까 그건 가르쳐 줄 수 없다 하네요.
농사 너무 잘 지었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